자,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노타리안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21년도 국제로타리 3710 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영명 박승현 총리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성 정정훈 제14지역 총재직 대표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만 공식 재무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미의 클럽 회장님 인사 말씀과 오늘 참석하신 이모님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4지역의 국민팀장으로서 이회장 주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행사도 많이 참여를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임시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점을 그렇게 하고 지금이 다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길지혜 총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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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제가 시켜드릴까요? 처음이라서 어렵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공이미지 위원장님의 담임 임영남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성선우 위원장님의 임설희, 양설희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로타리 네. 재단 위원장님의 이수연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클럽바리 위원장님의 최세희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님의 양봉순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회원 관리 위원장님인데 우리 초대 회장님이신데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네. 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해요. 예. 항상 든든합니다. 몸매. 좋은 뜻이죠? 네. 다음은 예, 영명 박승현 총재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비엔날에 비엔날 로타리 클럽 초대 정의당인 좀 어려울 때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북구 의원 시절이 내가 있어서 전화할 때 참 옛날 때가 있었는데 분명 쭉 그 클럽의 몇 년 사이 과정을 보니까 여하튼 굉장히 많이 세련된 클럽 같네요. 네, 방금 우리 조미 회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회 문과위원장님이시에서 또 초대 회장님까지 이런 게 잘 떠받으면서 광주 비엔날에 그래도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합을 해서 오늘 이렇게 클럽 공식 간담회를 갖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대의 정치원 총재 지역국회에서도 아마 특별히 예,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클럽이 잘 되기 위해서는 클럽 관리위원회하고 멤버십 위원회가 가장 예, 권력을 잘 잡고 활동해줘야 되고 또 6대 국가위원장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표 회장님을 잘 격려하고 예, 협조해주면서 다시 광주 비엔날레 클럽이 새롭게 시작할 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 우리 2020-21년도 아라의 테마가 로타리 대응입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새롭게 추가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여러분 강구드리면서 지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하면은 선임 선임들 도와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백성 정통 총재 기획 대표님의 인사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옛날에가 원래 우리 14지역이 아니었는데 몇 해 전에 우리 같은 지역으로 오게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이 클럽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까 있을까 하고 그때 지역 대표님이랑 그때 또 옛날에 또 전 회장님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갈목할 만한 클럽으로 또 성장하신 그 뒤에
도와주신 우리 전 회장님들, 총회장님들도 저랑 주창 보내가지고 오랜만에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유행하는 말 중에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뭘 받아내고 얻어내고 저기가 사연들 가져올 게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아픔의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정말 좋은 클럽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회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앉아서 진행하고 발표도 앉아서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원 조미애 우리 회장님께서 그 예정들이 현황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설명이 끝나면 위원장님들이 위원회별로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회원이 지금 회원 수가 지금 32명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신입 회원 수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침식 했을 당시에 저희가 1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명이 뭐 아예 없어진 이론이 아니고 7명이 회비를 완납을 하신 회원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2.5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지금 약간 뒤로 미루다 보니 회비를 제가 아직 잘 받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명은 제외를 하고 신입 회원 수를 7명으로 제가 지금 등록을 해놨고요. 제가 이제 회원 목표는 현재 제가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회원 증강을 앞으로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계속 발굴해 내는 작업을 제가 해갈 것이고요. 현재 회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말씀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한 적어진 것이 없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뭐 충분히 발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단 기부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2017, 18년도에 회원수가 두 분이었어요, 그때. 예, 그때는. 예. 그 다음에 18, 19년도에는 여섯 분이었고, 예. 작년에 24분으로. 네, 네. 그래서 아마 안 되고 나오신 것 같고, 재단 기부도 그때 200불, 뭐 100불, 작년에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발표할 것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예. 특별히 뭐 없으면은 위원장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아니, 선생님은. 지금 우리 회장님은 네. 옛날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 제가 옛날에 온 지는 제가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네. 3년, 11년 클럽에서 3년 되신 분이 회장을 하시려면 좀 버거우시겠네요. 근데 이제 버겁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차원에서 버거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버겁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핑계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더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네. 그리고 조미장님의 참 의미 있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네. 현재 지금 작년에 회원 24명, 재작년에 6분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두 분 17, 18년 두 분이 계셨는데 네. 가장 어려울 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봉사단체의 참 그 진면목을 보고 네. 우리가 국제봉사단체 입회를 했는데 이것이 진짜 높아지구나 하는 것을 실제 몸소 느끼고 참 기쁨을 맛봤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클럽에 오셔가지고 고초부터 겪어서 참 아까 네.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네, 저희도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6대 분과 위원장님으로 같이 잘 오셨고 초대 회장님이 이제 또 같이 이제 카운슬러 트레이너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재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 회장님의 뜻에 잘 부합을 해서 방금 비엔날 로타리 클럽이 아마 2024-21년에는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클럽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같이 합심한다면은 이게 다시 재건을 해서 뭔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큰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연의 별로. 그럼 이제 우리가 위원장님들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미약하지만 이게 지금 시작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 다시 드렸듯이 이 단계로 해서 발돋움을 해서 내년에는 더 빛나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위원장님들의 각오가 더 빛나거든요. 그럼 이제 제 왼쪽으로 해서 우리 관광 이미지 위원장님들 발표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이침식을 하는 거 봤거든요. 굉장히 선대역에 우리 저희 총님 같이 오셔서 굉장히 그 신입병원도 많고 솔직히 저희 지부에서는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모임도 이렇게 신입병원도 17분인가 18분인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거의 주위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 내년부터 막 그 잘하겠다 그런 말씀 마시고 올해 지금이라도 좀 자주 이제 못 만나면 더 만나셔가지고 올해 좀 분위기를 좀 해주십시오. 올해 이렇게 해야지 올해 마중물이 돼서 내년부터 잘할 수 있게끔 좀 올해부터 좀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촌님께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공공이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공공이미지위원회 당의 이름날입니다. 저는 5대 회장됐었고요. 네. 저희 이제 클럽 행사와 국제 노파리 소식, 지구 소식의 풍경 주법에 기재하고 있고요. 회원 소개날을 실어 관심과 친목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노타리 코리아와 총대월 씨, 나눔을 회원에게 배포하여 관심을 받게 하고 노타리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클럽 밴드와 국제 노타리 3700 지구 예비 적극 활용하여 타클럽의 현황도 파악하고 소통을 통해 노타리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노타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클럽 봉사활동 시 노타리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노타리 홍보 효과가 높고 지역신문이나 TV 등의 보도 요청하면 노타리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클럽의 각종 활동사항을 3710 지구 앱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회장님, 현재 지금 현재 연령이 32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이후 때문에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러면 현재 지금 재작년에 3년 전에 회원이 2명이었는데 정순영 소대장님 계셨죠? 금방 보호대장님 계셨죠? 그럼 전부 다 신입회원들 다 지금?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다시 재창립의 그 참 경제에 이르러서 좀 우리가 각오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미애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데 현재 지금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이 클럽 총괄 세칙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예산은 짭니까? 네, 예산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 예산 짜져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 현재 32명으로 예산 짜졌습니까? 그러면 17명, 12명 빼고 그 인원 예산 짜졌습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짜지는 없었고요. 작년 기준에서 예산 짰습니다. 그럼 15명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네. 15명으로? 참 이제 어려운 클럽 다시 재건 안 돼서 정말 우리가 두손 치면서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봉사 클럽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클럽이 지금 모체라든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 봉사도 많은 현지 참석해서 봉사를 하고 또 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기쁨과 또 참여의 기쁨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모임을 한 달에 좀 두 번 하셔요? 한 번 하셔요?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셔요. 그럼 모임 때 몇 분이나 나오세요? 네, 모임 때는 저희가 직장인들이 많아서요. 직장 주의를 한번 낮에 하고요. 밤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 모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10여 명 정도 기준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 15명이 그러면 상당히 수성이 거의 다 참석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뭐 한 10명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을 때는 15명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네, 그걸 식당에서 하고 직장 주위에는 이제 저희가 직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위에 사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여튼 방금 뭐 공공이미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이미지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서 또 로타리 클럽으로서의 우리가 대외적인 신용도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참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이 2009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정순영 초대회장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누구로 인해서 일단 뭔가 이게
Y가 된 상태에서 한 3년 전 다시 이제 재점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참 뭐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성 클럽으로 어려운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와해가 됐다 다시 시작하는 게 대견스럽긴 하지만은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뜻하는 바를 잘 이뤄서 하여튼 클럽이 좀 정립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독려해야 되고 또 좋은 봉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로타리 위상이 제고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품격 있는 로타리안이 되고 품격 있는 클럽이 되려면 여러분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공 이미지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 봉사 위원회 윤봉순입니다. 청소년 봉사의 날 5월에는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해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여 노타리 지식을 함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대회에 참석하고 독려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봉클럽의 이치임식 국제 노타리 가입 인준 행사에 참여하여 협조토록 독려하고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여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봉사위원장님 또 아까 읽으신 내용은 우리 지구 연수 협의회 때 다 권장사항으로 클럽의 회장, 총무, 위원장, 뭐 사찰 이분들의 역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광주 비엔날레가 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지구의 모든 클럽들이 희망하는 그 사항이고 광주 비엔날레 클럽에서 펼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격을 해가지고 우리 클럽이 뭘 해야 되고 우리 회원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32분의 평균 연령이 45세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회원을 영입하실 때 물론 이제 멤버십 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좀 더 다양한 그 참 직종에 계신 분들 또 연령층도 이제 여럿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좀 활동적인 세월에 클럽 운영하신다면은 대학님은 좀 신세대 젊은층이 영입이 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쪽에 집에 이제 가족 자녀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할 때 자녀도 같이 등장을 시켜가지고 로타리에 대한 그 개념을 어렸을 때 좀 더 주입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그 비엔날레 클럽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 1월 달에는 우리 그 상계 지구에 지금 그 라일라 대회를 3710주기로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 이제 활발하게 광주 비엔날레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역할이 아마 있을 역할이 있거든요. 그때 좀 역할을 본다고 하셔가지고 지구에도 공사를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새로운 회원 여기 하신데 젊은 친구들 좋은 피를 많이 수혈하도록 하세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로타리 재단 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로타리 재단 위원장 이수연입니다. 저는 국정원 회장이고요. 저희 국제로타리 재단 기부 조성을 계획으로 이제 릴레이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은 읽기고 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회장을 하면서 클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클럽기가 마이너스 상태였다 보니까 작년에 해당하셨어요? 네.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클럽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부가 아무래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부가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신입을 입회를 할 때는 신입회원들에게 입회비하고 기부금 30달러 해가지고 한꺼번에 저희가 회비를 같이 받아서 올해는 그대로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럽이 열심히 키워서 네,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 전임 회장님이 네. 한번 뛰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조미 회장님이 취임할 때 15명의 인원이 현재 인원이 남아있고 또 새로운 신입회원 17명이 들어오도록 해서 참 공이 대단히 크셨는데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우리 정순영 우리 초대 회장님 네. 응? 2009년대 광주 비엔날레 클럽이 참 성대에 창립을 했는데 네, 네.
11년이 지냈거든요. 네. 근데 왜 이 광주 비엔날레 클럽이 이렇게 와해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이것이. 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봐서 보니까 네. 겉으로 보는 거하고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재단위에서 발표하니까 얘기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정을 갖고 소속감을 가지려면 본인이 열정을 갖고 투자해야 돼요. 근데 11년 동안 여기에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는데 처음에 20명이 창립해가지고 지금 32명이에요. 11년 동안 재단에 기부한 것이 지금 보니까 2,600불이다. 12년 동안 아래 재단에 낸 인원이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인원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뭐 휴면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이라도 32명의 회원들이 재단 기부를 함으로써 아 로타리에 내가 예, 투자를 하고 자기가 공사 성금을 내므로써 우리가 로타리 아니구나. 이 돈을 걷어가지고 세계 로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사해야 되고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내는 PHF RR 재단 기금이 예,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클럽에도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구 역점 사업도 되고 클럽에 예, 지구 보조금 사업도 되고 이 사업도 다 있는데 이런 그 기여도가 낮다 보니까 클럽에 대한 애정의 시가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 모임을 개 모임을 예를 들면은 개의 기금이 많이 모아 있으면은 아 저기에서 얼마가 내 지분이구나 내가 쓸다 빠져도 저것이 내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11년대 클럽에서 사람 몇 명이 밥 먹고 골프 치고 모임 봉사를 했는데도 재단 기부 2,600불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냈다는 것은 한 사람이 2,600불 내다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2대 인도회라고 매년 에브리 로타리 에브리 이어도 매년 공사 기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100불씩만 해도 10년에 있으면 그것도 1,000불이에요. 그러면 30명이면 저 3만불이 된 것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2,600불 했다는 게. 물론 지구에서 연수위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지 역대 지구 총재들이나 임원님들이 그동안 잘 보살핌을 했더니 못하고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이 클럽 자체적으로 신생 클럽을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클럽 처음에 창립할 때 클럽 어드바이저가 있고 그 저 스폰서 클럽 있고 또 지구 임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클럽을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살펴줘야 돼. 그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금 2020-21년도는 우리가 20명 미만의 약체 클럽을 활성화한다 해가지고 별도 예산 2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20개가 20명 미만 클럽 17개 클럽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라니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7개 클럽밖에 참여를 안 해. 응? 2천만 원 예산 써가지고 한 클럽에 한 100여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7개 클럽만 참여해가지고 계속 모임 하는데 우리가 이분 지원도 해주고 또 저 매칭그라 타업 해가지고 클럽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 걷으면 지구에서 우리가 얼마 지원해 프로그램 한번 해봐라. 봉사를 한번 해보시오. 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17개 클럽에서 7개 클럽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좋지만은 그만큼 그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회생을 시켜가지고 클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대 회장을 하고 싶어요. 선대 역대에서 역대 회장 몇 사람 클럽도 못 오게. 야, 우리가 옛날에 어떤 클럽인지 지구에 가서 추적지를 거기 가서 보면 지원받았고 해야 하지 말아라. 또 못 오게 그래요, 또. 이런 사법관이 빨리 놓고 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처럼 다 떠나서 우리 광주 비엔날레 클럽은 아까 이대로 신입 회원 17분을 뽑고 또 아까 32명의 인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원 멤버십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자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봉사 기회를 높이려면은 재단 기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정부를 목표를 세웠는데 32명이 190만 원에서 3,200불이거든. 그래서 좀 그것을 우리 그 재단위원장님이 전임 회장이었으니까 보니까 아까 뭐 지금 어려웠던 클럽을 6명 있던 클럽을 15명까지 올렸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구만. 그러니까 재단 기부도 그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동료를 하셔가지고 돈 더 좀 많이 받도록. 다시 한번 김은재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분이 제가 돈을 낸다니까. 네, 제가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박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우리 품사 대표.
저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 옛날 여우사인 회원이 원장으로 있는 지적장애인 작업장에서 팬클럽과 함께 작업 봉사를 재능기부하였음을 간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매년 서학트에 살고 있는 연탄 봉사 활동에 그날 로타리 클럽에서는 회원님들을 동참으로 함께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 코로나로 변경 시에는 다른 봉사 활동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 시즌에 차상위 계층 청소년 가정의 우유 계급을 회원들과 함께 나눌 예정으로 있고요. 이는 방학 시즌에 매년 진행되는 비엔날 이로타리의 지속 봉사 사업 사항입니다. 2015년 16년부터 실시한 초아 봉사단 가입을 독려하고 회원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기회를 주고 초아의 봉사단에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는 뭐 이제 뭐 새로 인원이 재편돼 가지고 옛날에 뭐 했던 얘기는 그때 했던 회원도 다 없고 역전 영사들도 다 감독고 지금 초아봉사단도 아까 이대로 우리 아주 수혜 전번에 났을 때도 많은 봉사됐고 또 앞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여기 지금 앞으로 계획이 뭐 우유배달 그다음 연탄배달 이거 지금 봉사가 옛날 봉사의 그 패러다임 가지고는 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이제 격이 이제 올라가는 상태고 많이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대 참 이게 완전히 스마트 시대 옛날 같이 이런 거 뭐 흔들리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우리 총대월신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 로타리클의 잡지에 또 우리 로타리 유튜브에 보면은 타 지구나 타 클럽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국내 봉사, 지역 봉사, 또 해외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외 봉사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한데는 회원 증강도 많이 되고 재단금도 많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사업 이번에 지금 한 22개 정도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 저기 뭐 한 3천불, 4천불 내가지고 3만불, 4만불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만큼 특대는 의미가 있어요. 10배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다면 기부한 돈이 전부 합쳐져가지고 우리 6대 역전 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쪽에 우리 정순영 초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런 사업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프로젝트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한 그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좀 더 위원회에서 봉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했던 건 없지만은 다른 클럽이나 다른 팀을 했던 것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되네요. 네,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럽관리위원장님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클럽관리위원회입니다. 모든 회합을 흥미있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계획하여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2회에 개최하는 정례 회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사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직장 정례 회합을 실시하여 회원들의 사업체를 동원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직업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직장 내 높은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우수 직업인을 초청하여 사업 및 직장 생활에 있어 보다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담이 민양란 회원의 사업체에서 직장 주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이 GMC 차타 기념식 및 송년의 밤, 영화 관람주회, 신년 해맞이 행사, 합동 봉사주회, 합동 야외주회 및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정례 회합회 매월 1회 차 이야기, 등산 동호회 등 친목 동호회를 통해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간의 친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여 신입위원 연수회, 직장주회, 합동 봉사로 타클럽과 교류와 친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사업장 및 업체 방문을 계속 진행하여 회원들의 직업 및 사업체의 이해관계를 높였으며 이로써 더욱 돈독한 관계와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애경사에는 전 회원이 참석하여 애락을 함께하고 나누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훌록관리위원장님은 노탁이 하신 지 얼마 됐나 보겠네요. 네, 좀 됐습니다.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됐나? 좀 됐다고. 네, 2년 됐습니다. 2년? 네. 2년이요? 2년. 2년? 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근데 클럽관리위원회 그 해야 할 일, 발수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네네. 근데 실제 방금 비엔날레 클럽에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얼마나 잘 수하고 계실까? 그 내용은 우리가 3월달에 지식연수회 할 때 클럽의 운영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방향은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로타리가 1905년에 창립되어 116년째 돼요. 그 116년 동안 세계 우리 아직 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0만 명 회원들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쭉 클럽 운영했던 그,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클럽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더라. 또 가장 중요한 게 로타리는 120만의 회원들이 각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클럽 회장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클럽 회장님이 잡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지구 총재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 조미 회장님이 잡을 수 있도록 클럽 관리위원회하고 멤버십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클럽의 운영 분위기라든가 인원수 확보하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고 봉사도 어떻게 잘해서 즐겁게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준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비엔날레 로타 클럽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좋은 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과연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뭔가 부족되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그 좋은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것인가 멤버십 상의하셔가지고 클럽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클럽 관리에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회장님 그 양해하시고 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는 제가 다 적어져 있어요. 네. 그게 다 실제로 못해서 다 적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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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순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 뭐 초대 회장님을 넣어서는 안 되지만 예.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 클럽이 돈독하게 다시 한번 초대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뜻을 받아주시고 예. 우리 초대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 보이실까 봐. 안 돼. 네. 뭐 총재님이 저희 그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오늘 굉장히 교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앉을까요? 제가 2009년도에 5월 1일 날 그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을 58명으로 창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 창단하기 한 2주 전에 로타리 스폰서 로타리 클럽에서 우리를 창단을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떨이로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차기 회장을 역임할 사람이 못 한다고 해서 한 절반으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창립을 하고 그만둬라 해서 그때 한 절반이 나갔었고요. 그 후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비웃음거리도 되고 어디 가서 많이 그런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창단할 때 봉사의 여성 리더를 많이 발굴하고자 생각을 하고 어떤 행사 가서도 거기에 대표격이고 괜찮은 여성이 그 분야에만 숨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입회를 시켰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회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회장 창단이 됐거나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을 거쳐간 사람이 창립을 많이 했습니다. 클럽 창립을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했고요. 또 중간에 한 분은 우리 회원 절반을 데리고 바깥에서 또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성의 리더를 발굴하고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에서 저를 만나서 입회를 해서 로타리를 알게 되고 창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봉사의 여성 리더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100명 클럽, 200명 클럽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저한테는 좋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작게나마 만들어서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또 제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사람이 저를 공개 석상에서 창피를 준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낙선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정말 오갈 데 없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비엔날 로타리 클럽은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 있는 회원은 전부 여기 이원장이나 회원들도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여기 때도 20명을 만나야 딱 한 명이 되더라고요. 20명 정도는 만나서 입회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실제로 회비를 낸 사람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 입이 달아졌겠습니까? 누가 알아봐 주라고 한 적도 없고요. 창피한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신을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총재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또 로타리에서도 창단을 했겠지만 또 각계각층에서 여성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관여는 못하고 또 제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로타리 저도 못하면서 재단에 이렇게 내라고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수연 우리 재단 관리위원장님이 스타트를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더 봉사도 봉사지만 그 돈으로서 이렇게 기금을 내는 것도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올해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100명 클럽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년에 이제 올해 절반이 거의 갔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아직 반절이 남아 있으니까 더 노력해 보고 또 그 후로도 목표를 갖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탈 클럽이 영원할 수 있도록 또 3710 지구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두서없이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타리가 이제 우리 광주가 지금 3710주가 내린 지 61년 됐거든요. 광주 로타리 클럽이 작년 12월 달에 창립 60주년 행사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로타리가 후진된 지 61년째 되는 때인데 옛날 우리나라에 시작했던 로타리나 외국에서 로타리 활동을 할정도 되면은 보통 초창기에는 40대, 부러운 나이가 40대인데 40세 정도 돼야지 로타리 1회원에 가입을 해요. 왜 그때 되느냐? 그 정도 연령이 되면은 사회적인 활동도 연륜을 쌓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기 그 직업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로타리 회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로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로타리 배지를 달고 다니면 그래도 저분은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회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리더급에 속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장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유지급이 아니면 로타리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 역대 원로 회장 보시면 그래도 광주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관장이나 어떤 기업체 크게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로타리 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좀 있는 사람들의 봉사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일반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회원 영입해야 되니까 일반 회원들한테 이제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좀 이제 좀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보면 좀 격이 우리 마음대로 좀 서로 언바란스가 나는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봉사 클럽이 왔으니까 결국에는 그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본인 여유가 있는 거 좀
재능이든 금전적이든 시간이든 투자 해가지고 내 손길이 필요한데 이게 100%줘야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우선 나무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아까 이대로 제가 찾고 이제 이 젊은 층들 엘리트들을 전문 직종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멤버 확충을 해야지 클럽의 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대로 재단 기부라든지 스마일 성금을 내든지 봉사하든지 쓸만큼 다 쓰고 기분 좋게 써주면 아까 재단 기부 하잖아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 보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 요구에 된 자원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클럽 회원관리위원회 했다면 우리 그 클럽 운영위원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풀어오는 것 됐다고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만 잘 되면 이 클럽이 자동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회장님도 PH 하나 하고 계단위원장도 하고 차기회장 할 사람도 하고 또 미안하니까 정훈정 초대장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기분 좋으면 그 다음에 100불을 천불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비엔날 클럽에 내가 옛날에 얼마 기부했으니까 이것은 내 참 터전이다. 아까 얘기로 광주 지역이 62년째 되는 데인데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봉사를 재단 기부를 많이 했던 데가 서공 나이프 총재님이 했을 때 82만 불을 했어요. 최대 지금 기부 실적인데 저희들은 그냥 100만 불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아마 큰 이벤이 없어서 100만 불 지금 이제 목표 달성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해야 이것이 예정이 가고 그러는데 제가 2004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때 반명이 6천만 원 제가 했었어요. 반명 두 개 자리에 6천만 원 했는데 저는 이번에 회장 그 좋은 얘기 끝나기 전에 제가 25만 불을 합니다. 3억을 제가 해요. 그런데 아까 클럽 회장님들, 재단님들, 여러분도 봉사 단체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떳떳하게 봉사, 이 로타리 반치 차고 댕기려면은 최소한도 한 달에 만 원, 1년에 10만 원 딱 100불이야. 그러고 나서 매년 100불 정도는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고 1년에 100불 정도는 기부를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아까 이대로 1000불 되잖아요. 그럼 30명 있으면 3만 불이야. 10년 동안 됐으니까. 근데 2600불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쪽팔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회 일어나고 앞으로도 잘해보려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투자를 하고 뭐 좋은 회원을 영입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방금 비엔날에 그런 멤버가 되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냥 돈 내라고 소리 안 해도 기분 좋아서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골프 쳐가지고 이 공 잘 맞아도 뻗어다 사랑의 뻗이 만원 2만원 내고 캐디 저거 구한다고 또 뻗이 뻗이 오잖아요. 이것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 여건이 안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된 사람은 대체 아무리 봉사 클럽에 영입해가지고 같이 봉사하자는데 서로 부담스럽고 답답하니까 회원 영입하실 때 A시 당초부터 기본 요구에 되신 분들을 봉사 그러니까 봉사 얼마나 사람이 와야 봉사 보는 사람 데려다가 너무 눈치 보고 말도 못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막 하지 말아야 되듯이 니네 먹고 사면 팍팍한 그 사람한테 누운 봉사를 할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못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사 클럽의 회장님이나 위원들이 국대문과 위원장님들은 리더니까 그 정도의 정황을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지도자 역할 아닙니까? 우리 학교 교사가 저 선생님이 키워보는데 수준을 어느 쪽에다 맞출 것이냐? 응? 고학력자를 맞출 것이냐? 밑에 작은 지금 낙지 점수 안 해도 맞출 것이냐? 중간층 맞출 것이냐? 그 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클럽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아까 20명 이하의 약체 클럽을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전부 다 17만 다 내비 거다는데 2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역대 총재인들이 전부 다 역대 사업이 20명 이하의 약체 클럽 해서 운영 목표를 세워요. 지금까지 하는 게 없어, 그것이. 성과가 없어, 성과가. 그래서 이번에 돈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7개 클럽이 지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최소한도 20명 이상, 25명까지 회원을 확보를 하고 봉사도 많이 해라. 당신네들이 당신 클럽에서 100만 원 모으면 지구에서 100만 원 지원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봉사 프로젝트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운영을 하니까요. 앞으로 새로 회원 영입하실 때 좋은 자원을 영입하시라니까요. 네, 그러겠어요. 네, 정 회장님,
그렇게 해야 클럽이 발전이 되지. 그러는 거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클럽들하고 광주에 있는 클럽들하고 전라남 쪽 시골에 있는 클럽들하고 다 경기 뛰잖아요. 그게 걸맞게 광주 광주 수준에 맞춰 세웠다는 얘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발표가 끝났겠죠. 네. 우리 그 정수년 초대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옛날에 같은 지역이어가지고 잘 알고 우리 조미애 본회장님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게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나 네. 또 저희한테 뭐 도움 받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쪽에 연락을 주시면 네. 최대한 보고 싶은데 네, 참고로 내일 그 여성위원회 지식연수인 아시죠? 예, 예, 예. 보니까요, 170명 정도가 지금 일단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여성회원의 한 그냥 30%가 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11월 6일 월요일 날은 아마 우리 회장님도 그 경주에 새벽부터 또 돈을 내고 제일 회원님과 세미나에 같이 하시거든요. 11월 27일 날은 그 재단 세미나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회원님도 좀 공문 보냈거든요. 참여하셔가지고 예,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좀 그 연수위원님께 하거든요. 참여해 주시고 또 중에 또 12월 4일 날 김장공사 있거든요. 아까 공사 때 네. 김장공사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도 참여해 주시고 또 구매도 어차피 그럼 또 어디 공사할 거면 구매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장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좀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총장님. 네. 제가 장기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헤비가 지금 지부헤비가 언락이 안 됐더라고요. 예. 아랑 헤비는 내셨는데 그래서 지부헤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부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학번에 담양에 수해 복구 현장에 가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내는 비용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5천 원씩 지금 문당 내시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재해공사 기금으로. 그래서 우리 박차가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분들이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비용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한 거예요. 바람을 드리시고 예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비 회장님 네. 앞으로 좀 인원을 더 계속 그 증원하실 것인데 네. 신입회원 예행하실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네. 그 6점 이상의 인원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클럽은요 보통 이제 남성 클럽 보면은 뭐 예비 선남에다가 공사의 문제는 하고 다음번에 공사의 30만 원짜리 그 기본적으로 안 되고 피해지구 전부 다 같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임원이 그런 식으로 이쪽 분위기를 풀어줘야지 클럽에 어떤 격이 올라가니 그러는 거 지금 자꾸 어렵게 만들어 보니까 결국엔 다들 임원들이 그 멍에를 지게 돼요. 저 때문에 내일 그 여성 그 우리 그 지식 연수에 나오는 그 강사가 순천 광양 북쪽에 사시는 분인데 장성 황릉 분이셔요. 그가 여성 저 광양에서 그 우리보다 더 큰 그 지구가 더 커 그는 여기 광주는 여러분 큰 자인데 이 전남 저쪽에 동부 지역이 우리보다 더 세가 더 커 인원도 많고 재단도 많이 하고. 그 여성 총재 한 사람이에요. 아, 그분 오셔요? 네, 장성 황릉인데 보세요. 그런 사람도 그 객지에 가가지고 말이야. 시집을 나갔든지 사업을 성공했든지 가서 총재까지 하고 여기 와서 고향에 와서 뚜껑한다고 하고 있는지 아, 우리 옛날에 그러면서 우리 정수회장 얻을 것도 없어. 여러분들 잘 받을 줄 안다니까. 아니, 저 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젊어요. 그래서 잘 열심히 하고 그것들을 믿게요. 앞으로 이상으로서 광주 벤날레 로타리 클럽의 총재 공식 방문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달. 끝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게요. 예, 팀으로 저희 같이 작은 손님들과 제 유인자님들이 준비를 해서 거기 소개해 주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뒤로 뒤로 다 보십시오. 뒤쪽으로. 네. 아, 괜찮습니다. 이쪽. 네. 회장님. 뒤로. 왜 정수회의도 안 드려. 아, 그럴까요? 아니, 정의당 회장 안 드려. 정의당 회장 안 드려. 고생 많이 했는데. 네. 김상명 거의 다 잘 알아요. 네, 일단 그냥 찍겠습니다. 해볼까요?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알아서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쓰고 하세요. 네, 마스크 쓰고 하시고요. 사랑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정원주 출연. 본인 클럽에 복원하시면 됩니다. 3710 지구 사무실은 2층에 있고 3층에는 제강 로타리 클럽 합동 사무실이 있고요. 또 4층에는 광주 입성 로타리 클럽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사무실이 이 대남대로 448번지에 있습니다. 오늘 총재님 공식 방문으로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보고가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지구 회관입니다. 지구 회관에 도움을 주신 분 쭉 나와 있네요.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로타리 김문 아우 약해요. 다시 한번 더 소개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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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는 네. 성과 예. 네.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저는 친구들이 있거든.